자, 11일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막기가 힘들어져. 총이 꼭 있어야 돼. 자, 공습은 조용했다. 아, 다행이에요. 그리고 파불이 이웃집을 판자로 막는 것을 도와주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근데 파불이 다쳤어 또 나가서. 아, 애들 왜 이렇게 다쳤어 자꾸. 일단 슬픔 상태는 파브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다 그 회복됐는데 얘가 또 다쳤어요. 일단 붕대 매고 너 일어나고 너 밥 먹고 자. 마르코 밥 먹고 자. 얘 또 아프기까지 하네.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이 니네들 진짜. 약 먹고 그 다음에 너 일어나서. 아, 도끼를 먼저 만들까. 아, 솔직히 저는 도끼를 만들고 싶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먼저 만들어야 막지. 자, 잠깐만요. 탄약이 있나부터 볼게요. 총알이 있어야 저걸 쏘거든요. 총알, 총기류에 필요하다. 뭐 몇 발? 여섯 발이라 이 저격속 총은, 아니 사건은 따로 총알이 필요한 거 아니겠지? 일단 이거 만들고 도끼 만들어서 음반 작업해서 돈 벌어요. 파블이 이제 다른 여성분의 집에. 아, 그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 또. 자, 아무튼 얘네 둘은 피곤하니까 둘 다 쉬고 얘가 일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아, 허리는 삐끗했다고. 샷건 총알이 따로 있었나?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좀 망하는 각인데 안 그러겠지 설마? 자, 아무튼 일합시다. 일단 필터 붕대를 좀 감아야 되겠어. 아, 경상 가지고 뭘 그래. 좀 참어 임마. 판자로 막기. 나무가 13개. 판자 하나 막자. 자,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많은... 왜 그래. 치우라고. 많은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판자를. 판자를 어디 막고 있었길래? 아, 여긴가 보다. 여기 가. 애가 뛰질 않았구나. 아, 이게 군대였으면은 갈굼을 많이 당했을 텐데. 벌써? 우리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지금. 밀주도 못 만들었고 바꿀 거 없는데 어떡하지? 자, 일단 물물 교환상이 찾아왔는데 지금 뭐 밀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 파브리가 멘탈이 완전 회복이 됐어요. 그 이웃 여자 집에 가서, 여자 혼자 사는 이웃집에 가서 그 판자로 벽을 막는 걸 도와주고 왔는데 멘탈은 완전 케어가 돼서 왔는데 이상하게 애가 다쳤어요. 왜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있네 밀주. 오케이. 브루노지. 오케이. 브루노면은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다. 어쨌든 다쳐서 왔는데 왜 다쳐서 왔을까요? 어디서 저렇게 다쳐서 왔을까? 다칠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을 하다 다쳤을까? 자, 밀주를 지금 보니까 두 개 더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로 최대한 거래를 하겠습니다. 어제 목재는 거래해서 벌면 되니까. 아, 라면 먹고 와서 다쳤구나. 아, 하긴 라면 먹고 오면서 좀 격하게 먹으면은 다칠 수도 있죠. 예, 그죠? 허리가 좀 나갈 수도 있지. 좋아. 만들어주고 브루노의 상태가 담배를 피움.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파블은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 됐어. 역시 이 브루노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기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블은 이웃집을 고쳐주고 멘탈이 케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안 됐잖아요. 우리 이웃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옳았어. 우린 그녀의 집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돼. 얘는 괜찮았는데 어쨌든 얘는 반대를 했었네. 브루노는 이 나쁜 자식이야 브루노. 예. 아, 질투. 질투라고. 거참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참. 자, 아무튼 나가서 이제 저 밀주가 이게 만들어지는 대로 물물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있나부터 일단 볼게요. 아이쇼핑 좀 합시다. 한번 보게나. 봐봐. 어디 보자. 그래.
아, 좋아. 무기 파편. 이런 거 싸그리 사야겠다. 설탕도 사고, 물도 사고, 이거랑, 요깃줄이랑 다 사야겠다. 위엔 필요 없고, 붕대가 조금, 혹시 남으면 붕대 사고, 요기랑, 요기를 싸그리 사는 걸로. 탄피도 사야겠다, 이따간. 총알. 그래. 지금은 거래할 게뭐 없나? 거래할 거. 그래. 인형. 이게 저, 우리 일행한테는 쓸모가 없는 아이템이니까, 이런 거를 이럴 때 사야지. 하나, 둘. 아니야. 총알이 있어야 돼. 이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오케이, 하나. 요렇게, 일단, 요렇게만 사두고, 이거 가지고 밀주 좀만 더 만들고, 설탕이랑 물을 사면은, 이러는 와중에도 좀더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 설탕, 물을 먼저 사자. 설탕, 물, 그리고 나머지는, 만들 수 있을 법한, 이게 아니지. 땔감. 뭐가 좋을까? 자, 좋으면서 쓸모없는 거. 이런 거. 뭐야. 9개나 있잖아. 이거 다살수 있겠다. 밀주 안 만들어도 되겠어. 자, 허브악재 이거 쓰레기거든요. 이거. 좋으면서, 비싸면서 쓰레기인 그런 아이템인데, 이걸 다 사야겠다. 이게 있는 줄 몰랐네, 내가. 뭐, 밀주도 사도 되겠어? 이거, 이 정도면. 무기 파편도 사고. 이거 좀 빼고. 그래, 좋아. 이거 가지고 다 사야겠어. 비싼 거. 이거 2개 빼고, 5개 넣고. 5개는 또 자리가 안 되네. 하나, 인형 하나를 빼고, 몇 개를 빼야겠다. 아, 좋아. 내가 저런 게 많았었네. 저게 아마 아까 노부부네 집에서 엄청 털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역시. 역시 사람은 털어야 돼요. 예, 커피 가격 오른 거 맞아요. 그리고 커피가, 흔해 빠졌대. 별로 관심 없대. 뭐야. 사기, 아까 그 기간 동안만 해당됐거나, 아니면은, 사기 먹었나봐. 커피가 흔해 빠졌다고 거래를 안 한다고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별거 안 쳐준다고 해요. 됐어. 이거 빼고. 좋아. 요렇게까지. 일단 거래. 요번에 진짜 왕창 사야겠네. 밀주를 나중에 차라리 갖고 있다가, 허브 만드는 데 써야겠, 아니, 허브래. 붕대 만드는 데 써야겠다, 저걸. 알콜 만들고 막 그래서. 좋아. 하나 빼고, 하나 빼도 끝내준다고 그러네. 그럼 또 하나 빼. 하나씩 해야겠다. 이거 자리가 너무 없어서 참 이게 제일 불편합니다. 템 자리가 너무 불편해. 하나 빼고, 됐어. 이렇게 해서 거래하고, 예, 지금 완전 풍족해졌네요. 저게, 제가 저거를 어디 가서 저렇게 왕창 구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하나만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 부자가 됐습니다. 책도 있으면 좋지, 뭐. 자, 그리고 담배도 좀 살까? 질 좋은 마라 피우는 담배. 그냥 마라 피우는 담배. 질 좋은 걸로 확실히 멘탈 케어를 하자, 그래. 좀더 사고. 하나. 아니야, 이걸 산 다음에 이걸 빼봐. 그럼 이거. 됐어. 이거 한 다음에 이거 넣어. 됐다. 딱이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이걸로 붕대를 두 개로 사고, 나머지로 목재랑 담배를 사면은 딱될것 같아. 담배. 그리고, 거의 다 털었네, 지금. 코바투입 하나 안 된다. 그럼 통조림? 은안 되고, 하나 빼면은 안 되고, 두 개? 세 개? 통조림 되게 비싸네, 이거. 자, 요렇게로 마지막으로, 됐어. 아, 거기서 사유재산을 엄청나게 나왔구나. 됐어. 이거 완벽해. 아, 너무 풍족해졌어. 가. 너 필요 없어, 이제. 다음에 다시 와. 나중에 다시 오겠네. 좋아. 아, 완전 좋아, 이거. 대박이야. 다 챙겼어. 이제 도끼 만들 수 있나요? 아, 도끼는 한개 모자른가 보네. 한 개. 좋아, 총도 있고 완벽해요. 근데 총알은 어디서 만들더라? 총알을 설마 이거 하나 더 올려야 되나? 와, 엄청 드네. 이건 뭐야? 이거 혼합기 이런 거 필요하고, 이제 이것도 올릴 때가 되거든요. 스토브도 올려야 돼. 그러고 보니까 이건 한참 모자르고, 막을 순 있고. 자, 이제 슬슬 스토브를 올릴 때가 된것 같아요. 스토브 이거 너무 안 올렸으니까 줄톱. 그럴까?
일단은 줄톱 하나랑 스토브 남으면은 스토브로 쓰고 이게 쥐가 안 잡히네요 요즘. 지금 계절이 쥐가 잘 안 잡히는 계절인가봐. 아 이거 또 무기 파편 써. 아까워 죽겠다. 자 줄톱을 만들겠습니다. 삽도 만들자고? 어 삽은 좀 비싼데. 아무튼 쥐가 안 잡혀 쥐가. 그리고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가 가을 시작이었나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대비를 좀 해야겠어. 자 나머지 애들은 일단 붕대 회복하고 있고 약 회복하고 있고 슬픔 상태는 그대로고 상처가 영 좋아 보이지 않아. 너도 경상인데 뭐 남 걱정하고 있어 임마. 자 원래는 필터 먼저 꽂아놓고 딴 거를 먼저 필터 꽂은 상태에서 다른 거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요거부터 만들고 할게요 귀찮으니까. 좋아 줄톱과 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줄톱 같은 경우는 밀주 이제 써야 됐네. 줄톱 같은 경우는 일회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써야 되는 데서는 여러 개 챙겨야 되는데 네 난로가 있어요 난로. 근데 아직은 괜찮아요. 14도 정도 된다 싶으면 그때쯤 만들라고요 이제는. 자 다음으로 만들어야 될 거는 제가 보기엔 도끼랑 그 다음에 탄약이야. 총알 도끼 총알. 자 이렇게 붕대를 만들 수 있는데 알코올이 필요해요. 순수 알코올 그리고 허브가 많이 필요하고 음악 틀어놓고 어차피 6시라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아마 모자르겠죠. 배고픔 조금 아픔. 역시 목재 두 개가 모자르네. 목재 두 개 이래서 도끼가 있어야 돼. 도끼가 있으면 목재가 안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도끼가 있어야 되는데 자 저런 거지같은 음악 틀어놓고 이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아 이거 잘 되는 것 같다. 왠지 괜찮아 보여. 이러면 차라리 그냥 하루 나가지 말고. 아니다 목재가 있어야 되지. 목재랑 무기 더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경상 슬픔 배고픔 부상 얘는 쉬어야 되고 니가 경계 니가 수집. 여기서 다시 파괴된 빌라로 가서 무기를 챙길까 싶은데 포격 자 여기를 갈게요. 저는 포격당한 학교로 가서 아까 말했던 대로 쇠질에 삽 줄톱 요렇게 완전 템터는 중무장 요 상태로 가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총 같은 거 안 갖고 가겠습니다. 이런 뒤숭숭한 불순한 물건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예, 이 게임 실제로 해봐도 진짜 재밌어요. 가자. 파괴된 학교에 왔습니다. 자, 이제는 삽이 있다. 이거 아까 제가 버린 거 조금 갖고 가고 복제한 게 이젠 삽이 있어. 삽이 있어서 다행이야. 자, 팍팍 줄어듭니다. 아, 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낫죠. 이래서 삽이 있어야죠. 이거 쥐겠지 뭐, 쥐. 됐어. 들어와서 여기도 파고. 이걸 파는 게 의미가 있나 근데? 이렇게 어차피 가는 길인데 미리 뚫어놓는 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는. 자, 으차! 으차! 이 삽질 잘 못한다 근데. 이 삽을 누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 저걸. 군대 안 갔다 왔네. 미필자네 미필자. 삽질 되게 못하네. 자, 여기가 줄톱이었죠. 그리고 이 안에 여기선 못 뚫는 곳이었으니까 이걸 줄톱을 써야 됐었는데 근데 줄톱 한 개를 쓰면 다른 데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게 맞나 싶네. 자 문이 세 창살로 막혀있지만 내 줄톱을 써서 뚫겠어. 이렇게 일회용이에요 이 줄톱은. 이 아이템은 부러졌습니다. 야 좋아. 귀금속! 물물 교환에 아주 유용한 귀금속입니다.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좋습니다, 이거. 비싼 거예요, 비싼 거. 난 편지를 찾았다. 엄마, 여기 끔찍해요. 제가 알던 여자애는 오늘 저격수라는 사람한테 총을 맞았어요. 전 아직도 그 애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그 애는 정말 착한 애였어요. 걔가 저격수한테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기를 끊어버렸고, 선생님은 아마 우리가 학교에 좀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리를 데리러 와주실래요? 라고 하는데, 아빠 보고 싶어요. 죽었겠죠 뭐. 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요거 챙기고 그 다음에 이거. 네 이 게임 가성비 아주 좋아요.
DLC 아마 포함 안 된 게 그 가격일걸요? 아, 제가 하는 거? 제가 하는 건 DLC 포함 안 된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려고. 자, 저건 사람 같지. 아, 노숙자구나. 노숙 페이스. 그리고 좀 더 털고 싶은데 그냥 뭐야, 내가 그냥 지나가서 자네? 어, 여기 노숙자들 많은데였지? 자, 여기가 이제 무기 부품도 많은 지역이라 했으니까 무기 파편을 좀 챙겨가고 싶거든요, 저는? 어, 왜 뒤지다 말어. 뒤져. 아니야. 아, 일단 챙겨, 그래도. 왜 챙기다 말아, 자꾸. 자, 제가 필요한 건 무기 파편이긴 한데 일단은 넣어놓고. 무기 파편! 여기 가니까 막 꺼지라 그랬었지. 지금 무기 파편이 남아있는 데가 어딨을까? 안 가고? 여기? 무기 파편이 필요합니다, 저는. 담배는 있어야 되는데. 아, 요거 한 개 있었네. 요거 올리고, 요거 넣고. 아, 템빨이 없다고? 이거 아무래도 내가 저번에 왔을 때 넣어놓은 것 같네. 냉장고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제가 아마 저번에 왔을 때 넣은 것 같아요. 날 확인하고 그냥 자네. 누구시오 막 그러지도 않고. 무서울 법도 한데. 담배. 아, 여기서 써야 됐었네. 그래, 다음에 올 때 새창살 이거 줄톱 한 개가 더 있으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싼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기 파편이 남은 게 없는 것 같네요, 여기는. 저 사유재산 같은 데 있는 거 아니면은, 혹시 모르니까 요런 데 한번 가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도끼를 제가 빨리 만들고 싶거든요, 도끼? 아니면 차라리 그 밀주가 다섯 개 있으니까 물물 교환하는 지역을 한번 갔다 올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올라가 볼까? 물물 교환 지역. 어? 저기 저거 잔에 치우자. 치우면은 요 뒤에 뭔가, 어? 여기도 뭐 있다. 이건 뭐지? 아유 씨, 똑같은 거 맨날. 아, 이걸 치우면은 여기서 점프해서 넘어와서 아마 이 끝에 뭔가 있지 않을까. 삽이 있으니 정말 편해. 아닌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삽질 되게 못하죠. 미필자라니까. 어, 웬 총소리가 들려.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털만큼 다 턴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다시 올 때는 쇠창살 하나 들고 오는 걸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가자, 가자, 가자. 됐어. 마르코가 돌아왔습니다. 공습은 잘 막았겠지? 총 있으니까. 설마 총 있는데도 또 다쳤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좀 짜증날 것 같아. 내가 총을 일부러 만들어 주고 왔는데. 자, 12일 돌아왔어요. 왜? 브루노 왜 다쳤어? 아, 자, 고맙게도 우리 모두 무장한 상태입니다. 일단 그들을 격추하는데 총알 세 발을 썼고 훔쳐가지도 못했고, 근데 브루노가 다쳤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다치니? 또 붕대 감아야 되잖아, 또. 아니면 병원 데리고 갈까, 그냥? 왜 이렇게 다쳤어, 니네들. 왜 말썽이니, 왜 이렇게. 자, 요리나 해, 빨리. 밤 4개 만들어. 이제 쥐고기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계속 안 나오네요, 쥐고기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쥐철이 아닌가 봐. 애들 가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 준비하자. 자, 다 모여. 밥 먹자, 얘들아. 엄마가 요리해줄게, 밥 먹자. 거기 기다려. 거기서 잠깐 보고 있어, 우리 엄마 요리하는 거. 자, 일단 첫 봤다. 밥 먹고. 얘 피곤하니까 이제 밥 먹고 가서 쉬고. 두 번째. 밥 먹어. 우리 아들. 견착의 중요성. 총을 제대로 못 쏜 건가? 역시 미필자라 다르군. 밥 먹고 다음. 이렇게 애들 밥 먹이고 됐어. 쉬어, 쉬어, 쉬어. 이제 뭐라도 한번 해봅시다. 됐다. 쥐고기 나왔어. 딱 좋아. 딱 좋은 타이밍에 쥐고기 두 개가 총 4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음식 4개가 생겼어요. 이렇게 쥐덫에 걸린 쥐를 빼서 이거를 냉장고에 보존해서 고기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비료 하나 장착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비료가 더 이상 없다는 거네. 이제 비료가 없어서 그냥 날고기를 걸어서 이거 하나를 내어주고 두 개를 얻는 식으로. 통조림은 비싸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료도 어디서 좀 구해야겠네. 예, 그러게 쥐가 얼마나 크길래 이 성인 남성들이 먹을 정도가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업그레이드 못하고 막을 수는 있는데 아직은 괜찮고, 요것도 안되고, 그 다음에 줄톱 하나 더 필요한 거는 이걸 바로 갈지 말지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이 무기파편 하나 쓴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 만들어보자. 아까 거길 한번 가볼까 해요. 그래도 무기파편이 많은 곳에 다음에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곳은 위험한 데가 많아서, 그래서 불안해서 좀. 자, 필터 좀 만들고 한 3개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매번 만드는 거 귀찮으니까. 불은 아직도 슬픔인가? 얘 맨날 슬퍼. 뭐가 그렇게 항상 슬픈겨? 니네들 뭐가 이렇게 슬프니? 아무튼 필터를 만들고 있어요. 필터 만들고 필터 꽂아놓고, 그 다음에 증류할 거 있으면은 밀주 만들고, 그 상태에서 문 막고, 그러고 오늘 보내면 될 것 같아. 오늘 하루는 그렇게 보내고. 아,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게 그 군 기지 같은데 총 들고 한번 가볼까 싶은데 아직 헬멧이 없거든요? 그래서 헬멧을 만든 다음에 가야 돼요. 아직은 안 되고 천천히 가자, 천천히. 자, 이거 만들고. 아, 그것도 그러네. 스토브. 근데 밥이 있어가지고 밥을 처리해야 할 수 있는데. 자, 밀주를 만들 수 있으면은 이 브루노가 일어나. 어, 그래, 피곤함 가셨네. 일어나서 밀주 만들어. 그리고 스토브 만들어 가서. 자, 밀주는 세 개를 만들 수 있는. 아, 두 개네요. 아니, 두 개를 만듭시다. 만들고 파브리 가서. 맞네 맞네, 스토브 깜빡했어. 자, 지금 배가 다 차있는 상태긴 한데 그냥 먹어요. 어, 얘 지 스스로 일어났네요. 다친 거, 다친 거 다 회복됐어. 영양이 충분해졌고, 스토브 업그레이드는 나무. 아, 잡도. 야, 이거, 아, 필터 한 개만 덜 썼으면 바로 만들 수 있었는데. 하필 또 필터 한 개가 또. 너 쩔뚝대면서 가지마. 아니, 쩔뚝대면서까지 꼭 담배를 펴야 돼? 지금 얘가 담배 피러 가고 있는 건데 그냥 좀 쉬고 가지. 얘 경상 회복 중이고, 이제 마르코가 멀쩡합니다. 담배 피러 왔어요. 담배 다 핀 다음에 얘 쉬게 하고, 지금 마르코가 다 멀쩡하니까 음악 들으면서 쉬자. 노래를 듣자. 즐거운 노래를. 여기 틀어놨고, 쥐덫이랑 다 돼있고, 물, 약재. 또 이상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담배가 몇 개 나왔지 지금? 담배 4개, 9개. 아, 담배 엄청 많네. 자, 담배가 엄청 많네요. 이 담배만 다 피면은 쉬게 하겠습니다. 다 폈니? 다 핀 거 맞죠? 자, 이제 쉬어. 됐어. 너는 앉아. 자, 요렇게 오늘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후 4시라서 이거 새로 꽂기도 좀 시간이 애매하니까 요 상태에서 밤으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 줄톱을 써서 다시 포격당한 학교를 갈까요? 왜냐면 여기 약간의 무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아직 못 찾았으니까 아마 거기 있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우 많은 음식이 있다 그래서 저기를 한 번 더 할 생각이에요, 저는. 수집? 아, 그 문이라도 막을 걸 그랬다. 스토브 못할 거였으면은. 얘는 이거 해야 되고, 경상이니까 경계. 수집, 오케이. 자, 포격당한 학교를 바로 다시 가겠습니다, 저는. 줄톱 하나. 쇠질은 더 이상 필요 없었긴 한데 줄톱으로 들어가는데 쇠질을 쓰는 데가 있진 않겠죠? 설마? 자, 요것만 하나 딸랑 가지고 갈게요, 저는. 가자! 아, 사람들한테? 오,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건 또 생각을 못했는데. 죽여서 뺏어야 되나? 오, 사람한테. 자, 일단 줄톱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자.
어디로 가더라 아까 거기? 여기서 내려가서 일로 쭉 가다가 여기였죠 여기. 오케이 줄톱 가자 가자 가자. 내 줄톱을 써서 지나갈 수 있겠어. 좋아. 쓱쓱쓱쓱쓱쓱 부러졌고 일회용. 여기 뭐가 있는.. 이게 뭐지? 아 사유재산이네. 아 이거 참 줄톱 괜히 쓴거 아니야 이거? 지금 겨우겨우 애들이 지금 멘탈 케어를 한 상황이라서 이걸 갖고 가버리면은 좋긴 좋은데 갖고 가버리면은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아 거참 진짜. 에 쥐고기로 그냥 버텨야겠는데 이건? 아 괜히 왔어. 온 김에 그냥 남은 거나 싸그리 다 털어가고 여기서 나가야겠어. 난 탈출해야겠어. 에 줄톱만 아깝게 됐네. 무기 파편만 썼네. 다 털자. 대신에 여기서 이거 챙겨와가지고 뭐 스토브 업그레이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데 쓸 수 있으니까 다 찾네. 그냥 나가자. 이 상태에서 그냥 나가버리고 다른 거는 없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갑시다. 그냥 나가서 스토브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판자도 맞고 막 그래야겠다. 자 여기 다 뚫어놨으니까 그래도 바로 가네요. 좋습니다. 별로 안 좋지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 전에 누르신 분들도 12시 지나서 리셋했으니까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돌아왔어요. 아 조용했어요. 좋아. 근데 갖고 온 게 너무 허접하다. 배고프니까 일단 밥 먹고 쉬어야지.